지구가 변화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한반도의 온난화 또 인력난을 해소할 것인가. 그 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에 맞게 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주지를 수평 상향 균을 다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법은 다른 큰데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다.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콜라팀입니다. 최근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과수 재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국내 처음으로 이 농법을 오랜 세월 동안 직접 개발하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김창호 친환경 기술 단장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간만에 뵙습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아, 참 나보고 엄청나게 가절하게 건강비 넘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2008년도부터 다시 이제 연구를 해서 2016년도에 이제 완성한 농법이에요. 저는 이제 수영이란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 왜 수영이라고 쓰지 않냐면은 사과의 전반적인 교육을 딸 때까지 교육을 다 한다는 것이 서플러스 이제 농법인 거죠. 그 자체가. 이 농법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는 2008년도 엿분석 수치, 친환경 기술단 이렇게 써있죠? 아, 그렇네. 예.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에 16년도까지가 이게 해발 500m에서 해발 10m까지 50농가를 상대로 9년간 이제 연구한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양분 이동을 하며 어떻게 해야 1차 꽃을 맹글며 어떻게 해야 사과가 맛있고 좋은 사과를 많이 딸 수 있는가 이런 어떠한 부분을 한반도에 온난화가 엄청나게 닥칠 것이다. 또 사람이 돈 주고도 못 농사 짓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거진 한 15, 16년 전에 예측을 하고 인건비가 최소화시키고 명품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9년에 걸쳐서 이제 연구해서 이제 실용화시킨 지금 단계예요. 그 예. 자체가. 예. 이게 이제 미압이라는 이제 품종입니다. 이 품종 자체가.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동북 치료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것 이제 후지의 변이종 아닙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데 농가들이나 학자들은 후지하고 그전 동북치료하고 비슷하다라고 판단한다 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잘못 낀 거지다. 자, 동북치료하고는 이거하고는 너무나 습성이 다르다. 습성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북치료식으로 전정과 농법을 하면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교수나 학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실패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김 대표님도 보지만 지금 주가는 무지하게 5년생 치고 무지하게 굵죠. 아, 굵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지는 가늘고. 가늘고, 예.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 뭡니까? 3:1로 하라. 주관과 주지의 비율을 3:1로 해라.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보세요. 조금 굵으면은 꽃이 더 적잖아요. 아, 그렇네요. 좀 가느다라면 어떻습니까? 예. 꽃이 좋잖아요. 예. 많고. 그래서 자, 이것도 3:1은 아니에요. 5:1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기가. 제가 보니까 평균 8:1 정도 되네요. 예, 평균 8:1이에요. 이게 5:1 정도 되는데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벌써 제거 시켰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를 비춰보세요. 가늘죠? 네, 많이 가늘죠. 네, 그거야만이 여기서 잘 나온다. 이게 자마가 잘 돼요, 자마가. 이 굵은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가는 주지가 좋다. 당연하죠. 네, 그런 주지를 지금까지 뭐 교수님이라든가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학장님들이 가르쳤던 3:1. 이것은 절대 온난화에선 불가능하다. 라고 난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제가 과수연합회 친환경 기술 단장이에요. 회원수가 4만 5천, 사과연합회 회원수 5만 1천 명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농림부에서 저한테 17년간 연구비를 과수연합, 사과연합회를 통해서 돈을 보내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이 연구 자주가치 개인적으로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하고 한 5년 동안 같이 일했었습니다. 작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자, 그때 그 방법이 이제 농림부에서 아,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과 발전을 올릴 수 있다. 사과 고품질을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농촌지인척, 뭐 학계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것을 정할 것이냐. 선플러스 방법, 김창우가 하는 선플러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분들이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선플러스 농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회까지 통과한 농법입니다. 이 선플러스 방법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서 제가 활동을 한 10년간 전국에 150개의 시범포, 15개 시군에서 회원수 1,000명을 제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대단한 기후가 변화가 올 것이다 를 예측했죠. 전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 어떻게 해야 이 한반도의 온난화 또 인력난을 해소했을 것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들은 거는 외래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한 거지 우리나라에 맞게 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것은 완전히 해발 500m에서 10m까지를 연구해서 메터수마다 어떤 농법으로 가야 되는가가 달려야 되는 거죠. 걸음 주는 거, 전정하는 거 약간 달려야 됩니다. 여기는 20m입니다. 해발 20. 20m도 700m 보듬 똑같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자, 700m 사과 색깔이나 20m 사과 색깔은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단, 700m가 사과를 먼저 딸 뿐이죠. 앗살이 늦게, 20m가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합니다. 왜?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가. 왜? 늦게 따니까. 늦게 따니까 일조량을 더 받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자주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방법이에요. 자, 외국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자, 우리네가 이렇게 말해죠. 자주국방하자. 내 나라 내가 지키는 거지 뭐 외국 사람이 와서 지켜줍니까? 그 나라에 맞는 거죠. 그 나라에 맞는 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네. 기후에 맞는, 네. 토양 특성에 맞는, 그렇죠. 독자적인 기술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왜? 있습니다. 자, 외국 외래한테 우리나라 국방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자주 국방해야죠. 그러면 여긴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적으로 토양과 기후에 맞춰서 저지대도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집이 이 주인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집이 해발 한 400m 이상 지금 12일 날 예산은 그 후지가 만결됩니다. 근데 이 집은 한 400m 이상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일조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부족해요. 일반 예산 집보다. 그리고 저 냉기류가 저 위에서 흐릅니다. 아, 이게 골짜기다 보니까요. 네. 골짜기고 해발 낮고 옆에 또. 그렇죠. 골짜기 물이 흐르고 있어요. 냉해 상습 지역이에요. 여기 아, 자체가. 그렇지. 지형이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지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집 밭이 배수관을 못 묻었어요. 굵은 자갈이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팔 수가 없어가지고. 아, 자갈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인 거죠. 이 집 자체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해병대 나오다 보니까 해병대 정신으로 네. 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했네. 그렇다고 해서 육군 출신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해병대니까 더 잘했다. 더 잘했다. 난 육군 출신이에요. 난.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자주적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나리따 그 선생님의 과수원이 세계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이에요. 해발이 300m. 위도가 높습니다. 자, 거기는 유기물이 넘쳐납니다. 땅바닥에. 배수도 잘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겠냐?
5년 차부터 시작해서 20년간 굶긴 나무예요, 제가. 20년간 하나도 안 준 땅이 있어요, 질소분을. 질소분을 하나도 안 준 집이다가 땅 관리 않고 그 이듬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듬해 땅 관리 하나도 않고 그냥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 잘 크지 않습니까? 예, 아주 건강합니다. 예. 건강하고. 통, 저 위까지 하면 한 서른 몇 개 되겠죠.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맹글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설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도명 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지휘봉을 집었냐면은, 자, 요만큼이 일단 주지를 여기까지 맹근다. 예. 그러니까 5년 차에서 최소한 35개가 돼야 된다. 35개 주지? 네, 35개. 여기까지 맹글어서. 예. 그리고 이 위에, 저게 3m 20에서 제가 카트 시켰거든요. 예, 3m 20. 자, 그러면 이 위에는 그냥 매년 갱신한다. 이런 꽃 만들어가지고. 자, 꽃가지로 갱신한다. 예, 예. 그것은 예. 왜 그러냐면은 저 위까지 이 굵기를 굵게 하기 위해서. 방금 단장님 말씀은 하단부 있는 사이즈나 네. 중단부, 상단부 전체가 통통하게 같이 굵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리따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 주지는 아들, 여기는 손자, 나온 거는 뭐 증손자, 예, 또 고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이 양반이 뿌리 연구를 안 했구나. 저는 뿌리만 갖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양수분을 이 결과지다가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이동의 수단이다. 네. 예. 주지 가지고 결과지에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분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야 돼요. 그러면은 뿌리는 엔진과 배터리다. 뿌리는 엔진이다. 그래야 시동이 켜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주간은 바퀴. 주간은 바퀴다. 여기는 앞바퀴. 앞바퀴. 이건 뒷바퀴. 뒷바퀴. 그러면 엔진만 걸었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판단해. 자, 예. 그리고 단조롭잖아요. 주간. 이동 통로. 주지. 이동 통로. 막바로 결과지잖아요. 곧바로 결과지네요. 막바로 예, 결과지. 예, 예. 다 아주 단순해요. 이 자체가. 여기 이제 올해 이제 가지 나오려고 눈이 다 뽀글뽀글하죠? 예. 지금 예, 일부 나오고 있는 거죠?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가 다 채워질 나왔고. 거예요, 내년도에. 예, 예, 다 채워질 거 보니까, 예. 이런 가지가 이제 생기겠죠. 요런 가지.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틈이 없네. 예. 예. 자, 원래는 이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방법은. 지금 너무 길다. 원래는 여기가 꽃이 좀 많았으면 이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암만 꽃이라도. 아, 이 꽃이 없기 때문에? 예, 꽃이 없으니까 둔 거고. 두둑하게 달아놓으셨는데 너무 긴 거다. 예, 요 정도 되는 거. 만 줘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아, 대략 원칙은. 8cm 정도. 예, 예. 원칙은. 예, 예, 예. 저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저장 양분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꽃으로 몰리겠어요. 야, 저장 양분이 넘쳐나는 거죠. 열륜을. 이쪽에 넘쳐나다. 예. 여기가 열륜력 넘쳐날 거 아니에요. 예, 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자, 주지가 많으면 햇빛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내 꽂지 않습니까? 지금 주지가 대략 30개 내외에 가는 주지가 배치해 있음에 불구하고 제가 밑에서 이러 보니까 그늘지가 없습니다. 다 뚫혔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북쪽이잖아요. 북쪽까지 꽃이 자르잖아요. 그들은 불구하고 똑같이 꽃도 크기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북쪽은 뭐 꽃심이 떨어진다, 덜 나온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위에서 사다리 타고 오면 니네 꽂아요. 이파리를 따잖아요. 예, 예. 잎을 따는 거 아닙니다, 미아비는. 왜 따지 않느냐면은 미아비라는 습성이 여기 이제 떡잎이 있잖아요. 그럼 떡잎을 따시면 안 돼요. 자, 사과에 붙은 것만 땁니다. 왜? 이 떡잎이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일자로 이렇게 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빤듯하게 서버려가지고. 그래야 더 당도가 높고. 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떡잎을 따면 꼭지열과가 많이 나와. 사과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지금 봐요. 예. 힘이 좋잖아요. 예, 아주 좋아요. 그러면 조금 기르면 조금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짧은 것이 훨씬 더 1.5m 큰 것입니다. 그렇죠.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예, 예. 자, 주지의 굵기를 아, 나는 이 정도 해줘. 그래야 골고 이 주지의 굵기가 비슷해야
똑같이 양분이 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세상으로 따지면. 만약에 한쪽에 굵은 놈이 있다. 그걸로 쏠려버리는 거죠. 쏠려버린다. 양분이. 예, 그러면은. 그 길을 만들어줘라. 약간 굵으면 가차없이 제거시켜버려야 돼. 왜? 뿌리 말을 잘 안 듣는. 주지다. 주지다. 그러면 사형. 미련 없이 제거시켜라. 미련 없이. 미련 없다. 이건 예, 예.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필수다. 예. 예. 그리고. 이건 그 대표님도 이제 그 미량 요소, 미량 원소, 예. 미량 원소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미량 요소는 얼마나 필요한가냐면은 미량 요소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지. 왜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쌀밥을 먹든 빵을 먹든 그렇죠? 그거 먹고 삽니까? 자, 야채도 먹어야 되고. 멸치에서 칼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먹으면 뭐가 생겨요? 당뇨병 생기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나무 자체도 당뇨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인체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럼 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꽃이 맹그러집니까? 사과가 맛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싱거 터지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줘야 됩니다. 미량 요소를 안 준 분은 지금이라도 꼭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미량 요소는 예. 예. 자 질소분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지 누가 미량 요소를 안 주라고 했습니까? 제가 30년 전부터 교육을 하면서 미량 요소는 필수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주십시오. 그 미아비는 절대 그전 동북치료를 농사짓듯 하시면은 백전백패. 이거는 절대 다릅니다. 또 이 미아비하고 비슷비슷한 품종이 뭐냐? K1. K1. 아 하나 뭔가 뭐가 있어요? 하나후지. 예. 또 후브락스. 후브락스. 아가 비슷비슷한 겁니다. 또 미얀마. 미시마는 요거하고 또 달라요. 예. 습성이. 그런데 미아비하고 후브락스는 질이 다릅니다. 후브락스는 맛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 미아비만 찾습니다. 미아비만 찾아요. 왜? 당도가 2도가 높아요. 이 미아비가. 그리고 산도가 있습니다. 이건. 식감이 좋아요. 또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아비 계통이 시장성이 더 있다. 원래 이 친구가 후브락스 심으려고 했어요. 심으려고 했는데, 야 후브락스 무슨 후브락스 미아비 심해야지. 그래서 이제 돈을 하게 되는. 그러나 단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그거는 분이네. 내가 저 뭐 또 야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해병대 나오면 다 합니다. 군대만 갔다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장님, 그,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독자분들이. 예,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건강하게 키웠으며, 또 나무 나이도 궁금하고. 예, 예. 접목 부위, 뿌리 관계 문제. 예, 예, 예. 똑같은 크기의 이 주지를 30개 내외를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예, 그 이것은 이제 이게 있어요. 자, 이게 5년 차지 않습니까? 3년 차, 4년 차에 질소 비료를 안 줬는데 이 정도예요. 1년차, 2년차만 주고 예. 3년차, 4년차는 미력야수만 주고 그러면 안 하시고 걸음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건강할 수 예. 그리고서는 이제 5년차 예, 유박 2kg 준 거예요. 유박 2kg. 그러니까 예. 3년차하고 4년차에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소분을. 그렇죠. 3년차, 4년차 하면 이게 길어져요. 저장 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걸음을 주면은 이게 꽃이 들 확률이 떨어져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 꽃이 들률이 95%입니다. 유인추를 달아서 꽃이 들 확률이 95%. 유인추를 떼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2년을 3년차, 4년차 걸음을 안 줬는데 나무는 싱싱하잖아요. 예. 나무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여기가 토질도 나쁜데. 네, 자갈도 많고. 자갈도 많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일조량이 더 좋았으면 꽃 더 컸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여밭에 맞게. 그리고 5년 차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카트 시켰죠?
예, 카팅 다 됐네, 보니까. 예. 예. 그거는. 5년 차에. 예. 이 집이, 이 나무 뿌리가 카트 시켜달라고 해서 카트 시켜줬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밭인데 어떤 집은 카트를 하고 어떤 집은 카트를 안 했나. 여기는 유기물이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자갈이고. 그래서 세력을 약간 높인다. 카트 한 건 여기서 좀 뭐 좀 나와라 하고 한 거지. 그렇지. 이 집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자기 밭 특성에 맞게끔. 그렇지. 그 나무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죠.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따라하는 이 농가들이 이 동네가 과소내는 사람이 13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10명이 따라한답니다. 이 친구를. 그러니까 4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찔렀대요. 이 사람이 찔르니까.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집의 상황이 그렇다. 다른 집은 찔르지 못하게라.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5년생입니다. 정말로 이래 보시면은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말로 질서정연합니다. 이래 하기까지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제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김 단장님 지도 받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헷갈리는 것도 있고 옛날 그 후지 일반 후지에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수세나 이런 것들이 후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먼저부터 이렇게 할 적에 아주 머릿속에 세뇌가 됐는데 뭐 걸음 주지 마라, 찝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세뇌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집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풀어가기가 이 정도의 어떤 그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인건비 절감 문제 그다음에 이 물건 생산되면 물건의 어떤 그 품위 일정한 부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주 좋게 나옵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이 너트를 달다 보니까 모양도 늘어지면서 그 너트가 아주 그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잡혀 나와요. 그래서 작년도에 4년 차에 좀 수확을 했는데 공판장 가가지고 최고가 받는 이런 품질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가 저 사과 재배 직지로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냉해도 많이 꼬이고 아이 불리하죠. 자갈도 많고 측박하고 골짜기고 해발도 한 20대밖에 안 되고 해서 네. 아주 측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형도 좋았고 예. 색깔도 좋았고 다 좋았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3년까지는 4년 차까지는 아무것도 안 주다가 금년도에 유박을 한 2kg 줬습니다. 예. 수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 단장님 지시를 받고 실시를 했습니다. 예. 주고 나니까 예. 난 9월 달에 와서 저 김 단장님이 주라고 그래서 의아를 했어요. 그동안 뭐 2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 걸음주지 말라고 이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주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 왔다라고 싶어서 좀 찜찜했는데 아 전정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주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 전정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 눈이 김 단장님하고 저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수지, 이 측지 주지수가 보니까 아주 예. 비율이 예. 정말 주간에 비해서 가늘고, 예. 가는 이 주지수가 보니까 후반대, 30개 중반대의 예. 숫자가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다 이 받아냈습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할 적에 아상도 하고, 아상도 하시고, 아상도 하고 해서 이거를 받았어요. 그냥은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고, 아상에서 나왔던 거를, 이 줄로 이윤해가지고 수평을 유지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기는 이게 힘들은데 한 번만 해놓으면 지면 이 줄이 예. 옛날에는 이걸 비닐끈으로 했어요. 예예. 근데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 차가버리니까 그랬는데 이 끈을 어떻게 해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10년 갈 거로 보고 한 번 해놓으니까 예. 이거 나중에 그런 대로 예. 이거 하니까 또 바람 피해도 없고 새 피해도 없고, 없고. 여러 가지. 새 피해가 전혀 없겠네. 예.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새가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예. 주지수가 많다 보니까 밑에서 이래 보면은 각각의 이 결과지군 열매가 하늘 햇볕을 다 받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 일반 사람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이제 주지수가 예. 많아서 복잡하지만 요거를 짧게 짧게 가기 때문에 아, 결과지를 햇빛이 다 밑으로 다 들어오겠네요. 다 이게 햇빛이. 바퀴끔 돼가지고. 야, 이 예. 각각의 주지, 이 30개 넘는 주지를 햇볕을 고려해서, 그죠? 예, 예. 다 이게 위치에 맞게끔 다 조정해 놓으셨네요. 예, 예. 아, 참, 정말 대단합니다. 보니까 경이로울 정도로
참 멋지게 해놓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나온 사과를 안 맨 겁니다. 그냥 직접 나온 것만 사과를 열지. 그때까지는 어느 연수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뿌리를 읽을 줄 알아야죠. 지하부니까. 그 지하부니까. 그러니까 맨 교육이 지상부 교육만 해야지. 위에 거면 자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말짱 꽝이지. 꽝 속에 뿌리가 사실 제일 근간이 되는 건데. 그렇죠. 속에 있는 뿌리를 알고 그것이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나리따식이다. 뭐, 팔레스형이다. 2축이다, 10축 회잖아요. 아, 그런데 왜 뿌리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이 동에서 사과를 키울 건가? 그럼 어느 시점에 영양분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에는 별로 안 올라오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또 폭발적으로 가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김 대표? 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또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미력 요소를 꼭 주세요. 꼭 주십시오. 예, 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지금 딴 집을 갈 거예요. 예, 예.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당진입니다. 해발이 15m. 15m니까 여기보다 얕죠? 더 낫네, 그죠? 네, 더 낫죠. 그러면 이제 그 집을 갈 겁니다. 그 집을 가는데 어떤 저기냐면 미아비 6년 나리따시으로 하던 거를 제가 싹 뜯어 고쳐버렸어요. 그 집 가서 왜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통로 5년차 캘라고 하는 거 캐지 말고 내가 고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콩로를 고치고 왔나. 그 고치는 그 홍로꽃이 다 죽어나가는 놈도 왜 꽃만 좋은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퍼포먼스로 제가 배해주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주지가 겹치지 않습니다. 아, 햇빛이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년 무기 때문에 늘어지기 때문에 하늘 햇빛이 지표면까지 다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소 이동해서 제 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